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대로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주 주식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뭐 여기에 이 영상에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DIT 종가 매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두 종목 다 지난주 상당히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많은 입소문을 또 내주시면서, 저희를 또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또 즐거운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목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에서 이상루의 텐텐베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만이라도 반드시 익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2023년도 저를 또 베스트 파트너로 또 만들어 주셨고요. 2024년도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변수가 조금 존재를 하는 시장의 분위기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를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CPI에 대한 충격이 나왔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로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성장주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반등을 나타냈고 다른 여타의 AI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생성형 AI라든지 또는 팹리스 관련된 CXL 관련 또는 HBM, 그죠?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변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금리라는 것은 이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달까지 한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까지 한번 올라오는 부분들이었는데 요때 이제 보면 증시가 한번 크게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채권은, 이자가 상승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대신 이제 이자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금리라는 것은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10년물 국채가 채권이 똥값이다 이 말이에요. 똥값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채권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가격을 올리고 이자를 낮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다시 한번더 이자가 내려갔을 때는 증시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10월달까지 올라왔을 때 미국이 취했던 액션이 뭐였느냐? 그때 이제 취했던 액션이 이제 중동에 대한 분쟁이 갑자기 확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이제 분쟁이 커지면서 중동 불확실성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양상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이나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보면 미국 10년물 채권 가격대가 이제 안정세를 좀 접어드는, 왜냐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해결이 되죠. 왜냐,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당연히 채권,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7월 달에 할 것이냐, 9월 달에 할 것이냐, 11월 달에 할 것이냐, 12월 달에 할 것이냐. 계속 이제 희망 고문처럼 이제 뒤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뭐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동에 대한 분쟁 요즘 나오는 것들이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확대가 돼버리면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니까. 당연히 또 이자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의 변수가 좀될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최근에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장의 일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현재는 개별주 위주로.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한번 급등 나오면 이익 실현하고 급등 나도 이익 실현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율인데, 이게 환율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도, 이게 뭐 통화라든지 환율로 재정으로는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상승을 막을 수 없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뭐 농산물 같은 수입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었었는데, 지금 환율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변수가 좀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이 환율을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환율인데, 우리가 이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은 원화 초약세 국면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까지 언론도 그렇고 많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8년도 크게 급락이 나왔던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뭐 영화로도 나왔던 그 시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IMF 터졌을 때. 그걸 안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시장 자체가 출렁출렁 거리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에서 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2008년도,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1300 이상에 대한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보면 앞에서 있던 구간들은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양상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보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 빠지는 차트라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이 차트는 보면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차트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약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는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되면 수출주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출 물가라는 게 있고, 자, 수입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시켜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수입 물가도 높아졌고 수출 물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수입 물가가 워낙 높게 형성돼 버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이 물가 자체가 높더라도 수입 물가는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정에 대한 수입 물가보다 수출 물가가 좀더 높게 형성되는 구간을 우리가 1150원에 1200원 밴드 정도를
우리가 수출 물가가 가장 여유롭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1300원 이상입니다. 심지어 1370원, 135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 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진한 것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은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내 관련된 매출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 대단히 힘든다 라는 부분으로 감안하고 지금 시장은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 구간들이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환율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쪽은 어디냐. 결국 이제 드러나는 것이 두 군데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한 군데가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미국발 모멘텀부터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붙어서 움직이는 쪽이 이제 반도체, 전력설비, 웹툰 관련이에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장주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꺼지지 않는다면 반도체도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AI 관련된 이슈도 지금 확산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이 어디 쪽에 잡히냐, 북미향으로 잡힙니다. 북미향으로 이제 잡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웹툰 관련은 어디로 잡히느냐. 웹툰도 마찬가지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좀 붙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붙여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조금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목군들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섹터군들 내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게 이제 DIT 같은 기업들은 보면 다시 한번 더 요날 목요일날 우리가 했다,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면서 60일선 위에서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대한 분위기까지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자, DIT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합니다. 이제 불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 DIT는 이제 SK이닉스 관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전에 했던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리고 이제 HPSP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TSMC 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최근에 이제 TSMC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럼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이미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DIT가 상대적으로 바닥에 조금 올라가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현재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그 매매에 대한 힌트를 좀 얻는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HBM 이슈는 계속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또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늘린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돈독한 기업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대장주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STI 같은 기업들, 이것도 보면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적층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현재 STI 같은 경우 찍고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된 장비 업체 안에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요 기업도 보면 이제 삼성과에 대한 거래 관계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업체들은 요 단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SK이닉스 관련된 장비 안에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이런 기업들이 현재는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단계다. 앞서서 이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또는 PSK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2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또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주도주 핵심 분석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만 특집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해왔고,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를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내용들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바뀌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제 소재 관련단에서도 아, 정말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건뭐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해왔던 거고, 대신에 또 바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부품단도 마찬가지죠. 소모품 관련돼서 지금 현재 리노공업이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리노공업이 잘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애가 바로 이제 이 ISC 같은 기업들이 또 뒤에서 함께 좀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리노공업은,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소켓 테스트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좀 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뒷단에서 이제 따라서 가는 애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FST, 그죠?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 했다. FST가 다시 한번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앞에 29,800원에 대한 자리가 있는데, 요런 자리를 한번좀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뀌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단에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25,000원대를 돌려서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고점이었던 한 3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더 강한 슈팅을 좀 보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바닥에 좀 올라오는 애들, 이제 ENF 테크놀로지.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조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한 5%, 6%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전고점 앞에 29,4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불화수소 관련된 기업인데, 과거에는, 이런 국산화 장비, 국산화 소재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단에 대한 기관 수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아직 안 올랐던 기업이 LTC. 자, 이건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또 관계가 깊은 기업이죠. 과거에는 합자회사도 설립했던 기업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투신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일이 대단히 낮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은 신규 매수에 대한 물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을 좀 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국발 모멘텀을 봐야겠죠.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전력설비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도 이제 정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 요세 가지를 공략했었거든요. 일진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이 원래 빅4가 있습니다. 그 빅4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요렇게가 이제 빅4고. 한개더 붙인다면 이제 재룡전기가 정도 붙어요. 재룡전기는 변압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나머지는 전선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차이도 있고. 다만 현재는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북미향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2024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23년도부터 시작된 흐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고점에 해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고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대신에 길게 보고 뭔가를 여기에 그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조금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하루 3에서 5% 정도 단타 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는 계속 볼 수 있다. 시장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는 북미향에 대한 이슈가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면 지금 기간도 심심하면 들어와서 한번 먹고 나가고, 기간 심심하면 또 들어와서 먹고 나가고, 그런 흐름들을 좀 반복하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단타 위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룡전기 자회사가 이제 재룡산업, 이런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은 이제 시가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개별적인 매매로 대응을 하신 전략, 전력 설비는 좀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웹툰, 뭐 웹툰 다들 아시죠? 이제 Y랩, DNC 미디어, 그리고 이제 MBT, 요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중국발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이, 중국이 5월 1일부터 이제 노동절 연휴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한 100 정도가 이제 들어왔다면, 요즘은 이제 70에서 한 80 정도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씩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4월 20일경 정도까지는, 뭐, 이 흐름으로 좀 더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관에 대해서 좀 나타날 수 있다. 기관 수급이 좀 붙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이 중국인들이 중국 관련된 기업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과거에는 이제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하고 의료기기, 이쪽이 보면 현재는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이니까 급등은 아니더라도 추세 상승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자리들이라고 보고,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우선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VT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큐브 엔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돌을 통한 홍보라든지 또는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 현재 PR 밴드에 따라 약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예전에 보면 이제 AHC,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AHC가 이제 중국에서 또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재평가,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제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이제 카비코리아라는 기업인데, 이 카비코리아라는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이제 유니레버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PR 밴드 따지면 현재는 한 1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앞에 있던 고점까지는 한번 시세를 좀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그리고 20, 30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기업이 이제 클리오라는 기업인데, 클리오는 조금은 좀 작은 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럼 이제 코스맥스. 화장품주는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똑같은 종목군데 말씀드리니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기관이 매수할 때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맥스도 정고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에 있던 요 상단에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강한 슈팅을 좀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희선 씨하고 유재석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APR이라는 기업. APR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도다 보면 이제 메디큐브 아시죠? 메디큐브. 저희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이 메디큐브
라는 기업이 바로 이 APR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주가가. 상장한 이후로 주가 꾸준하게 이제 빠졌고, 여기서 조금씩 바뀌면서 바닥에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데, 요게 조금 의미를 좀둘수 있는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 옛날에는 이제 화장품도 보면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테마성을 접근하기에는 화장품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우량주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인데요. 자, 비올을 봐야겠죠. 비올이 보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입니다.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계의 삼성전자로 하면 이제 클래시스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넘어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이 정도 올라오면 그 전에 있던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봉상에서에 대한 변곡점에 해당할 수 있는 뭐 가격을 매겨본다면 요때가 한 36,800원, 37,000원 밴드. 그런데 그 자리 자체를 돌파했다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실패라고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돌려냈는데, 지금 인위적인 밑에서 누군가가 땡겨서 올렸던 상황이라고 봤을 때,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은 매집에 대한 거래량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돌려낼 수 있는 흐름. 볼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발 이슈도 있고 뭐 총선 이후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뭐 그러면 그런 종목들 안 되면서 뭐 세진중공업도 볼수 있는 그런 단계. 방산주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좀 붙어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양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2700포인트 밑으로는 다시 한번 강하게 항상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70포인트 밑에서는 뒤로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좀더 급등이 좀 많이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 다가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개별주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안타 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를 좀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되 대응이 잘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뭐 목요일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뭐 채팅창에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는 대로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좋은 칭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저희가 큰 이벤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 버는 투자 휘트니스 특강이라고 해서 커리큘럼 11강짜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책을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차트 해석의 절반은 캔들 해석이다. 요 영상을 풀 버전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내용이 참 괜찮다, 알차다 그런 강의가 11강까지 진행이 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들을 담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다 일일이 다 제가 체크를 해서 기법부터 심화까지 기초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번에 주식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4월 22일 날 특강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책을 보내드리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일타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최대의 수익과 최고의 승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3490-4622번이나 또는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회원방송 1개월도 포함된 가격이니까 많이들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